전라남도에서도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이 이어졌습니다.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공자 표창을 통해 직업재활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이었는데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위해 직업재활 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채리 기자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은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2009년부터 매년 10월 30일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7회 전라남도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재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와 직업재활 유공자 표창을 통한 직업재활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장애인 생산품의 홍보 및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목적을 두고 개최됐습니다. 직업재활의 가장 큰 가치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주위 우리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본식은 순천시 꿈을 키우는 세상의 직업훈련 교사 정용훈 외 3명이 전남도지사 유공자 표창을, 7명의 근로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협회의 표창을 받으며 시작됐습니다. 감사패 한마음도로재단 여수제일병원장 임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전남도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을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에서도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강화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 등 직업 재활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임효순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도 우선 지원돼야 하는 곳이 직업재활시설이라며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에 대해 직업재활시설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더 발전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채리입니다. 광양시 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한 함께해서 행복한 건강걷기 대회가 광양읍 서천면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사로 장애인과 가족, 유관기관, 자원봉사자, 정인하 광양시장, 이명석 도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인하 광양시장은 축사를 통해 비록 걸음은 느릴지라도 함께 걸으면 멀리 갈 수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살기 좋은 광양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광양항만공사, 주식회사 원희 등의 후원과 협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꾸며져 포토존, 문제풀이, 토스볼 게임과 같은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광양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볼링 선수 육성과 전국대회 참가 지원, 우리 지역 탐방, 건강 걷기 대회 등 정서적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와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번 건강 걷기 대회는 참가자들의 건강도 챙기고 즐거움도 나누는 일거양득의 행사였습니다. 특히나 혼자라면 어려울 수 있는 도전이지만 함께하면 완주할 수 있다는 가치의 가치가 돋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난입니다. 목포시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교육청과 청소년 미래재단이 후원한 제20회 선안권 청소년 축제가 청소년 지금 온에어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 청소년 지도자, 시민 등 천여 명이 함께해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참석자들과 청소년이 레드카펫으로 함께 입장하며 장미꽃을 선물하고 옛 교복을 입은 참석자들은 청소년들에게 종이 비행기를 전달하는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의 미래 꿈, 희망을 담은
종이 비행기를 함께 날리며 모두가 하나 되는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박옥률 목포시장은 인생 중 가장 생명력이 넘치며 아름답고 눈부신 시기가 청소년 시기이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가 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빛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사 중 댄스와 보컬, 밴드 등 총 19개 팀이 참가한 경연 프로그램은 참가자는 물론 경연을 관람하는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의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해 참여를 이끌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제28차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습니다. 유럽에서는 처음 열리는 대회로 46개국 89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 최고 경영자와 차세대 경제인 850여 명을 비롯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오스트리아 정부 인사 등 3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김윤옥 전남도지사는 개막식에서 글로벌 전남과 남도 K컬처 세일즈를 중심으로 전남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전남의 대표 수산물인 김과 전복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농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전남이 국제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전남을 세계 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남 세계 관광 문화 대전과 같은 대형 국제 행사를 통해 남도 미식, 웰니스 관광, K컬처의 다양한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는 한인 경제인들이 국경을 넘어 지속 가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 협력하며 세계 경제 안에서 한인 경제인의 중요한 역할을 조명하는 장입니다. 전남도를 비롯한 한인 경제인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를 해나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라남도는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률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화순군 한이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연대의식 강화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21회 전라남도 자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과 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 22개 시군에서 2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 사회통합과 안전망 구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구복규 화순군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장, 자활근로 참여자와 자활센터 종사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 표창 수여, 축하 공연, 어울림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사장 외부에는 지역자활센터 생산품 홍보 부스를 설치해 지역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농수산물 가공품, 수공예품 등 60여 종을 전시하며 성과 공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주저앉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기업보다 국가가 먼저 나서 자활사업 개발, 일자리 발굴,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더 단단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꽃도둑은 도둑일까요?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었을까요? 도시거리에 그려져 있는 무자비한 그래비티 아트는 예술의 한 장르일까요? 범법행위일까요? 이수산 작가는 독특한 시선으로 우리 사회의 회색지대라고 불리는 경계와 소외된 공간을 탐구하는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관객 참여형 설치 미술을 통해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할 작품은 꽃도둑은 도둑이 아니다입니다. 단순한 설치 미술을 넘어 관객들이 직접 도둑이 되어 꽃씨가 담긴 봉투를 가져가고 이를 회색지대에 던짐으로써 작품의 일부가 되는 참여형 작업입니다. 내년 봄, 이 씨앗들이 회색지대에서 자라 꽃을 피우며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미술 작업은 개념 미술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개념 미술은 형태나 재료에 관한 것이 아닌 개념과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아이디어, 그 개념 자체가 작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 어떤 정신적인 참여가 엄청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번 작업을 통해 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탐구하며 소외된 공간에서도 생명과 아름다움이 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특히 이 작업은 관객의 참여가 중요한데 참여자들이 꽃도둑이 돼 사회적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경험들이 쌓이고 기존의 인식을 바꿈으로써 관습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꽃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는 회색지대에 관한 작품인데요. 회색지대, 회색지대란 무엇일까요?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선도 악도 아닌 어떤 경계에 있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람객이 직접 저의 작품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회색지대가 어떤 것인지 스스로 찾고 정리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만들 때 이 의자에 앉아서 많은 시간을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구상을 했어요. 이 의자에 앉아서 제 작품을 바라보시면 어떤 저의 생각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작가의 말처럼 꽃도둑은 도둑일까요?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들과 함께 관객들이 예술과 사회의 경계에서 새로운 생각과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예술이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채리입니다.